이거 맞춘다. 오늘은 성경책 읽어드릴게요. 아니, 전래동화, 전래동화. 성경책이 아니라 전래동화였어요. 전래동화 읽을게요. 여기 전래동화라고 써있죠? 비 오는 날에 슬피 우는 개구리. 네. 옛날에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기 개구리는 엄마 말씀에 잘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가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서 있으라고 하면 앉아버렸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 말씀을 반대로 듣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그런 아기 개구리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지만 언젠가는 착한 개구리가 될 거라고 믿으며 항상 다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노래하는 연습을 하자. 자, 엄마 따라해봐. 개굴개굴. 이제 아기 개구리가 나왔어요. 굴개굴개. 좀 이상하잖아요, 아기 개구리. 아기 개구리 완전 말썽꾸러기네. 아가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개굴개굴 이렇게 해야지. 또 아기 개구리가 말했어요. 굴개구개. 아, 이상하네. 엄마 개구리는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개구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기를 버릴 곳이 있을까? 하지만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기 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개구리를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개구리는 결국 깊은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아기 개구리를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나오. 엄마 개구리는 산에 묻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기 개구리가 반대로 냇가를 묻을까봐 일부러 반대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엄마 개구리가 죽자, 어? 개구리지? 죄송합니다. 전전이 됐어요, 전전. 인도에서는 전전이 많이 돼요. 마침내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기 개구리는 그대서야 후회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엄마 말씀 잘 드릴 거예요. 아기 개구리는 엄마 말씀대로 무덤에 냇가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요. 엄마 개구리가 이거 반대로 들을까봐 산으로 알아먹고 해서 걔 냇가에 묻으라고 했는데 진짜로 냇가에 묻었네요. 어떡해. 그런데 큰일이 났네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글쎄 엄마 개구리가 무덤에 숲속을 지나가 버렸답니다. 놀란 아기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를 무덤에 정신없게 뛰어갔지만 엄마 개구리는 무덤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엄마, 제가 또 반대로 할까봐 냇가에 묻으라고 하신 거군요. 엉엉엉. 아기 개구리는 후회하면 서럽게 울었지만 엄마 개구리는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지금도 비만 온 개구리들이 그때 무덤을 생각하고 개구리라고 슬피 운대요.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동아리 이거 있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봐요. 빠빠이.